약속이나 한 듯 대나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정체가 궁금한데 그들의 이름은 봉봉꾼, 대나무를 이용해 짐을 나르는 짐꾼입니다. 대나무 하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봉봉꾼이 될 수 있어 어디서고 쉽게 눈에 띄는데요. 대나무는 이들의 고된 어깨에 적잖은 도움이 되어줍니다. 농사를 접고 도시로 떠나온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들 삶에 꼭 필요한 대나무. 대나무가 바로 삶의 미천인 셈이죠. 이곳은 중경동물원.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는데 가서 보니 중국의 마스코트 팬더입니다. 팬더의 주식은 대나무 잎. 하루에 90% 가량을 먹는 데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50%를 먹어치우는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그런데 팬더는 왜 대나무를 주식으로 삼게 되었을까요? 他们已经由那个单纯的肉食性动物发展为杂食性动物。他们的生活环境呢，主要就是生活在深山老林里面的竹林里面。他们的食物99%都是由竹子组成。 척박한 환경에서도 질기게 살아남는 대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이 바로 긴 세월 동안 팬더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네요. 대나무 잎은 사람에게도 이로운 음식입니다. 담양에서는 대나무 잎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는데요. 그해 돋은 어린 잎이 주재료입니다. 저희 대입차 만들려고 땁니다. 아니, 대나무 잎을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옛날에는 대잎을 약으로 썼는데요. 지금 저희가 차로 만들어서 상시트 마시고 있어요. 대나무 잎을 말려서 뜨거운 화덕에 덮어내는 대잎차는 카페인이 전혀 없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성인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웰빙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잎차의 양리 효과가 알려지면서 해외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네, 대잎차는 주로 수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쪽으로 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프랑스나 독일, 뭐 이태리, 스위스, 그리스 같은 곳에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만 달러 정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억 원 정도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은은한 향과 함께 녹차와 달리 떫은 맛이 없는 대잎차. 해외에서 인기라니 참 자랑스럽네요. 대나무 잎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대나무 잎의 기능에 착안, 새롭게 개발한 대잎 맥주는 이제 명물이 됐습니다. 대잎의 좋은 효능을 이 맥주에다가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잎을 첨가해서 항균과 항산화 등 진통효과, 그 외에 혈전용의 당뇨 조절 같은 그런 이로운 물질이 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덕분에 댄님 맥주를 찾는 손님들이 부쩍 많아져 가게 매출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죽순이 들어있거든요. 죽순 소세지하고 대인 맥주하고 환상을 좋아해요. 댄잎과 대나무가 우리 몸에 이롭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군요. 대나무의 모든 부분을 거의 다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그 잎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나무는 그 성질이 길을 아래로 또 내리고 또 담을 제거하고 피를 또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 꼭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의 색을 입은 색색까지 염색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언제 봐도 아름답죠. 천연 염색가 김명희 씨가 가장 아끼는 염색 재료는 바로 대나무. 아, 이게 이제 대나무 잎을 염색해서 죽순이 지금 올라오는 형태로 제가 드레스를 제작했습니다. 싱그러운 연두빛이 보는 사람의 기분마저 상쾌하게 만듭니다. 대나무 잎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는 그 색도 아름답지만 섬유의 기능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내가 화장품도 막 만들고 항균력이 높아가지고 아이들 속옷 같은 거 또 침구 같은 거 염색을 하면 좋아요. 캐나다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연간 한 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대나무가 이제 말 그대로 돈 되는 자원으로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나무는 요즘 말 그대로 돈 되는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나무 전문 화원이 생길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크고 푸른 잎이 아름다운 대나무부터 노란색 줄기가 독특한 대나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약 80속, 1350여 종에 달합니다. 그중 30여 종이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상품도 다양하게 구비해 놨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는 요즘, 대나무가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Bamboo out. And these are also something I find popular with my friends. They're starting to get more of this type of natural stuff and then have plants in them as opposed to just glass. 이곳에선 대나무를 목재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나무를 이용해서 스스로 가구를 만들려는 DIY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He's going to build some furniture out of bamboo and I'm going to put some in my house, so I'm excited about it. There's a big green movement where bamboo is used very environmentally. 대나무는 용도에 따라 길이대로 잘라 비교적 비싼 값에 판매되는데요. 그나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1000 people are learning about bamboo and realizing how good economically it is. 지천에 널린 대나무가 돈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현실입니다. 담양의 한 공장.